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경기도 내 상인들 역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김대영 기자입니다. 오늘 낮 수원 전통시장. 설 명절 대목을 맞아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. 분비는 발길만큼 지역화폐를 쓰는 손길도 늘었습니다. 대형 쇼핑센터에서 설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까지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올해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절반인 3,500억 여원. 정부는 세 종류로 구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인구 감소 지역과 일반 자치단체엔 지원을 하되 보통 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기도와 성남시, 화성시는 재정 상태 양호를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. 카드형 지역화폐 10만 원 충전 시 10%인 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은 5천 원, 일반 자치단체엔 2천 원이 지원되지만 성남과 화성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발끈했습니다. 지역화폐는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정부 결정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상인들 역시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.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또 생계 문제,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또 경제 활성화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편가르기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. 경기도는 배분 기준 개정과 경기도 내 배분액 확대 등을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.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